오늘 마지막 또 남은 시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낙폭을 조금씩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장세였는데요. 2420선을 좀 깨고 장중에는 또 2400까지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2400선을 좀 올려놓기 위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수급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뭐 연기금이 좀 매수 전환한 수준 정도이지 사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폭은 여전히 좀 늘어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반등도 사실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물 쪽의 매도도 크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도, 즉 웹더독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한 상태이고요. 그런 점이 대형주로서 좀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대형주가 특히나 좀 크게 밀리면서 시장의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한국 증시만의 문제라기보다도 미국의 PCE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일단 2400선을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2400선을 좀 올려놓는지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또 주 후반에 있을 중국 양회에 관련돼서 좀 관련된 종목들을 좀 포트로 편입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뭐 한 2% 정도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냉연 강판을 좀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동국산업은 풍력 관련된 강판 쪽을 좀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원통형 배터리 쪽에 대한 사업까지도 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관련된 섹터로 둘 다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채택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좀 수급과 함께 좀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고점 자리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실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농국산업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동국산업도 저희가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